인간들이 육신을 바라보면 갈수록 소망이 없습니다. 일식이 되셨고 아무 재미도 없으실 거고 갈수록 돼질 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은 육신을 부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날로 새롭게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 때문에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역사에 가시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지만 날로 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이 충만해지는 남은 여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어떤 환난과 고통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그 충만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생애가 주님을 더욱더욱 닮아가시고 남은 생애가 속절없이 지나는 생애가 아니라 더 금쪽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에게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수가 정말로 부족하네요. 여러분 볼 때는 안 좋은데 이게 저희 아버지 키스 생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하시는 분들 너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음식이 마련되는데 음식을 그냥 이별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음식하면서 제가 태양민 소개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수도의대 병원, 지금 고려대학병원 신경외과 조교로 계시고 또 경북 의대 신경외과 외래 조교수로 계셨습니다. 저희 경력은 이제 하신 일이 많으신데요. 부부로 하신 일이 많으신데 1964년부터 73년까지 다하게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국립 익산 병원장으로 계셨고 국립 영호 병원장으로 계셨고 노원 사회부 만상 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 소록으로 병원장으로 계셨고 부부로 국립 마산 병원장에 계셨고 또 국립 보건연구원 부원장. 1974년도에 용산에서 보미전 신경외과 병원을 개업하셨고 6년 동안 사업하시다가 그 다음에 1980년도에 미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된 사람인지 지나간 사람인지 거의 제 감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지난 거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그 모든 이런 역시 그 연세가 나이가 먹을수록 움직여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철학으로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이 많을수록 움직이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미국에 오자마자 미국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오자마자 한번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에 가니까 골프를 지금 차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카트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야, 그 미국이 정말 이거 노인들 대우 안 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느냐. 이 자국의 것을 몇 번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무거운 골프채를 메고 운동하는 것. 그것이 노인이 젊어지는 비결이고. 젊은 사람이 카드 타는 것은 하도 시간이 바쁘고 쫓겨서 카드 탄다는 걸.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정말 연세가 될수록 움직이는 것. 정말 그 움직여야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좋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여생이 정말 하나님에게 어떻게 씌워지냐 그것이 저희 지금 삶의 중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송두리째 씌워지는 그것을 저는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또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의 진심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side.